비욘드 스케이터 조현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와, 조현일이다. TBS가 봤는데. 아까 저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들 와주셔가지고 제가 한국에 온 지 이제 1년 10개월 됐어요. 근데 술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. 항상 같이 못하고 재밌게 노는 친구들이랑 같이 즐거워. 해야지. 사랑을 많이 먹었는데 그 이후로 너무 행복하고 나서 정말 많은 세월이 지나서 지금 이렇게 하게 됐고,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이유는 제가 어렸으니까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스케이트보드를 자기 혼자서 하면서 이렇게 해서 자기 혼자 이룰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의미입니다. 성적을 받아서 가까운 고등학교로 가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도심을 파괴한다는 진격의 스케이트라는 타이틀의 세 번째 작품입니다. 제가 가장 지금 머리와 손이를 다 해서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 작품을 할 수 있죠. 스케이트 진짜로 없어? 뭐가 없어? 진짜 그렇지. 나 이거